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귀한 것으로 마음은 일심이 될 때, 아는 것은 실행할 때, 몸은 겸양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겸손, 겸양은 아주 귀하고 가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마멘톡 오늘은 이 세 가지 귀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네. 먼저 우리 마멘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교당에 다니고 있는 홍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혜진 교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아,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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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또 새로운 변화에 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저를 이렇게 또 젊게 봐주셨는데 네. 나이가 많습니다. 아, 저는 프로필에 이제 또 실제 나이가 적혀 있어요.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실례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뵙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네, 동안이시라. 네. 비결이 뭡니까, 혹시? 저의 비결은 네. 늘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게 저의 비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웃는 상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네. 네, 너무나 반갑고요. 네. 자, 우리 다음 분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교당 신혜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신혜심 교도님이시죠? 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께서는 입교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원기 65년에서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40년이요? 네, 근데 네. 공부는 그렇게 40년이 되진 않습니다. 네, 아, 시작부터 너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일단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보다도 네. 오면서 어제 저녁부터 네. 아,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 예, 예. 어떤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셨어요? 아, 이렇게 네. 뭐 익숙치 않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대화하는 게 이제 일단은 저를 내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예, 어색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예,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한 뭐 10분, 20분 정도만 지나시면 네, 네 아, 오길 잘했구나 하실 거예요. 아, 네. 네, 한번 네. 믿어보세요. 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교도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주교당 안이선입니다. 아, 안희선 교도님.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막내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세 분 중에 네, 가장 편안해 보이세요, 얼굴은? 아, 그러신가요? 아니, 긴장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제일 많이 긴장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오늘 또 방송 나온다고 주위에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자녀들한테 하고 이제 신랑한테만 예, 했죠. 아,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긴장되신다고 하니까 네. 긴장 풀어드릴 겸 카메라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남편분에게 잘할게 라는 네, 한번 한 말씀. 네, 아,
아침에 응원도 보내주고 해서 아 그거 힘 받아서 오늘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지켜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칭주교당에서 오신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마멘톡에는 보셨죠? 저희 네. 프로그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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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이 계십니다. 네. 네. 대주주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네. 우리 남양지 교당의 김보명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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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주주는 아닙니다. 교무님, 예. 또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아, 너무 바쁘시죠, 요새. 네. 자, 우리 이제 충주교당에서 오신 교도님들과 한 달간 또 함께 할 텐데요. 예. 교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 이렇게 또 인연 돼서 너무 반갑고, 그 전에 성인진 교도님이 이제 이 충주교당 출신이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좋은 분들 가신다고 아오. 그러시더라고요.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신 네, 거예요? 톡을 이렇게 그 단톡방에서 네. 했었는데 역시나 좋은 분들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좀 풍겨지는 이미지가 네. 그 이 수양을 많이 하신 분들의 느낌이에요. 안정적이시고 네. 이게 좋은 사람의 느낌들이 네, 있으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제일 맏언니께서 네. 대표로 네. 그러면 또 칭찬을 받으셨으니까 네. 우리 교무님은 어때 보이시는지 한번. 네. 그 화면에서 뵐 때보다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네. 또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교무님의 그 느낌이 네. 그 따뜻함과 온화함이 그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아, 네. 진심이세요, 그렇죠? 아, 네. 네. 정말로 화면에 제가 또 마멘톡을 네. 빼놓지 않고 사실은 시청을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또 세상 또 교무님도 가까이서 뵈니까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충주교당에서 오신 교도님들이시니까 네. 충주교당의 자랑을 안 들어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충주교당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충주교당은 늘 그 공부로서 저희에게 활력과 네. 행복을 주는 그런 교당입니다. 작년에 발령받아서 오신 적타원 백현림 교무님께서 네. 항상 상시일기로 기질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행복을 주셔서 너무 지금 저희 충주교당에서는 아주 공부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는 네. 양동원 교무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소외된 계층에 그 아이들의 끈과 희망을 주시는 청타원 이효천 교무님까지 함께 하셔서 네. 저희 그리고 젊은 교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과 저희 젊은 교도님들과 정말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항상 따뜻한 교당입니다. 야 이렇게 또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자랑을 하셔야 되는 우리 신혜심 교도님의 부담이 커집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교당이 되게 작아요. 충주교당은 작지만 네. 교당 안에 이제 기관이 교당이 있고 그리고 아동센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커피, 다도, 홍차를 가리키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교당의 규모로 봐가지고는 작지만 네. 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교당입니다.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연령대가 다양해요. 이제 네. 한 살서부터 90세까지. 한 살도 있어요? 네, 아기가 한 살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 성인진 교도님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정토님이 이번에 아기를 낳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둘. 애기가 둘 아주 그냥 그 애기 웃음소리 뭐 이런 것만으로도 희망이 넘치는 그런 네. 교당 같습니다.
아, 참 멋진 교당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안희선 교도님도 한번 자랑을 해 주셔야죠. 네. 저는 사실 옆에 계신 신혜신 교도님이 원불교 생활하시는 거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사실은 원불교가 좋아서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와보니까 정말 교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화합도 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까지 잘 챙겨 주셔요. 그래서 지금 진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여러분들의 이렇게 소개만 들어도 충주교당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당인지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무님? 예, 근데 네. 그 굉장히 공부심이 강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공부심으로만큼은 뒤지지 않는, 절대 뒤지지 않는 우리 충주교당의 네. 교도님들과 마멘톡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법문회와 주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겸손입니다. 네. 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한 자세, 또 이 겸손이 굉장히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 있으셨겠죠, 분명. 예, 있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법의 등급, 법의 사정을 하고 법의 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입교 연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거진 어느 교당이든지 간에 보면은 연배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진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딱 들어온 거는 좀 부끄럽지만 근데 나는 제가 이제 왜 성지순례든 아니면 훈련이든 법회 출석이든 했을 때 내 또래보다는 더 많이 갔고 또 더 많이 교당 일도 했었는데 왜 같이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할 수 있죠. 예,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이가 비슷하면 같이 올라가나?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굳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중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중군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뭐 입교 연수로 해가지고 공부가 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예, 그리고 기로 호강을 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스스로가 조금 실행하는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급을 하기 전에 이게 내가 진급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왜 그 시기에 진급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예,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네. 아니 벌써 뭐 스스로 다 깨우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겸손하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혜진 교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뭐 이렇게 입교한 지 옹기 85년에 입교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는 교무님이 이렇게 일러주신 대로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멈춰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이 들면 철이 든다고 하더니 제가 좀 철이 조금 들으려고 하는지 네. 이제 공부심을 잡고 저희가 이제 그 상시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실천 속에도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를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단회라는 걸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그 감각 강사이라든가 일기를 써서 발표하고 그럴 때 아, 이게 혹시 내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혹시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든 적도 있었어요. 네. 아 이게 아니라 공부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라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 교무님, 네. 뭐 따로 말씀 안 해주실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지점이 참 중요하죠. 네. 예, 그 내가 저기 항마위가 아닌데 항마위에 올라가잖아요. 참 민망해요. 예, 근데 내가 저기 항마위인데 상전급에 있어요. 그럼 참 당당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건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네. 예,
자기가 알아요, 스스로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거 뭐 우리가 뭐 훈장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진급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양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네. 그러면 내 삶이 더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나는 이 법위가 올라가면 예, 혜택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 평가했을 때, 아, 내가 이런 애 하는 이 수공이 되는 것이, 네. 예, 그게 이제 합당하고, 그럴 때 만족이 있죠. 네. 예, 그러지 않고 껍데기만 있으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인생 마칠 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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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있지 실은 없으면. 네. 경계 닭 당해보면 또. 이런 제가 알잖아요. 네. 예, 참 그 잘못하면 저 등에 땀날 수도 있어요. 아. 예, 이름만 크면. 네. 우리 이번에는 안희성 교도님도 한번 그러면은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일상 생활 속인데요. 일상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별 얘기 아닌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막 자랑거리도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막 이렇게 열을 올리고 뭔가 크게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아, 이때 정말 내가 조금 한 단계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글쎄 아, 그 자랑도 아닌 것이 이거는 좀 그런데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좀 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자꾸 올라가서 그럼 오늘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잘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교무님.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삶에서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겸손이란 네. 일단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것. 예, 그리고 남을 높이는 것. 오. 네.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 네. 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겸손하면 우리 삶에 네. 겸손과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겸손하게 살게 되면 첫째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네, 얻게 되는 사람의 된다.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 사람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되면 네. 내가 진급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진급의 길을 가게 된다. 예, 이제 겸손의 반대는 오만방자인 거잖아요. 오만방자, 뭐 교만 이런 것. 교만, 거만, 네. 오만, 또 오만방자 이런 게 이제 겸손의 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겸손이 이제 나는 낮추고 남은 높이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람인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딱 이렇게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네. 만약에 그래요. 저기 그 만약에 여기 혜선님이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막 오만하고 방자하고 나 깔보고 너 같은 사람 하면서 무시하고 그랬다고 봐요. 그러면은 온불교와 인연이 안 되셨겠죠. 예, 예. 그런데 딱 만나 보시니까 이분의 태도가 나를 존중해주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양보하고 사양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이런 삶의 태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아 저분하고 인연 맺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같이 교우하는 사람도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관계 종류가 형식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진솔한 만남이 있잖아요. 네. 또 이해관계에 의한 만남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누구든지 마음은 똑같으니까 진솔하고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하려면 상대가 나에게 나를 존중해주고, 네. 나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경해주고, 그 사람이 좋고, 그
그래야 만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 점점점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멀어지고 네. 그 관계 맺는 사람들이 뭐 꼭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맺어지긴 하겠지만 네. 진솔한 관계는 갖기 어렵죠. 그러니까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 네. 그 관계를 진솔한 만남을 갖게 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아마 남편이 계속 나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네. 멀어질 거예요. 몸은 같이 살아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겸손은 첫 번째로 겸손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관계가 진솔한 관계를 진짜 인간 관계다운 관계를 맺게 된다. 네. 이제 또 하나는 겸손하면 네. 진급한다는 거죠. 진급한다. 예, 겸손이라는 오. 거는 아니 겸손의 반대가 오만이잖아요. 네. 그 주역에 보면 항룡이면 유해라는 말이 있어요. 항룡 이기는 용. 네.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완성됐어. 오. 다 내가 다 이겨먹어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용 그 사람은 유해 후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정말 최고의 경지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네. 그런 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되게 겸손해요. 여기 나는 이제 다 끝이야. 나는 다 완성됐어.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예,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는 자세, 이런 자세들 있잖아요. 네. 내가 꼭대기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진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면이든지 마음 공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버퍼를 타셨어요. 네. 아, 버퍼 탔으니까 끝이야 하면 진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공부가. 그러니까 이게 늘 진급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네. 자신을 낮추고 하심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할 때 사람은 진급할 수 있다. 네. 이런 두 가지가 이 인간 삶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우리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겸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 네. 중요하죠. 아, 교무님, 또 이제 이 겸손함의 반대말이 오만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오만, 거만, 교만. 교만. 예, 예,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예. 사실 정산 종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는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제로 교만해서 사람과 멀어졌던 경우 네,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안희성 교도님부터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 예전 이제 직장 동료인데 네. 나 자신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남보다 낫다 이제 잘난 직이죠, 잘난 척 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 조금 네. 친구들도 있고 뭔가 이제 조금 따라다닌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네. 다들 이게 좀 등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사실 다 잘나서 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 거를 보고서는 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예, 사람을 저렇게 이제 진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네. 예,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거를 보고 좀 배우게 된 계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주위에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지금 또 생각이 나고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그럼 우리 교도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제 경우인데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이제 교당, 회의요? 회의? 예, 교당에서 이제 그 교화 협의회 같은 걸 하는데 네. 어느 교도님한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 공개 석상에서 네. 딱 말씀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좀 교만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다녔다는 이유로 왜 그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는 식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 스스로도 많이 이제 반성을 하고 그러놓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문자를 했죠. 이제 사죄의 문자를.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용서해달라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상대가 그러다고 해도 그 표현하는 방법도 좀 잘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와, 역시 저기 입교 40년 차에 네, 우리 신혜심 교도님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이 방송이란 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앞에서 또 자신의 잘못했던 점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규무님, 예.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예.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 무엇일까요? 그 이제 이게 사례를 말씀하신 게 네. 예, 그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친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친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은지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거만하게 살아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 멀리 하고 싶죠. 예, 예, 네. 예, 막 자기 과시만 하고 네. 예, 자기 욕심만 하려고 그러고 뭐 양보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내가 너보다 위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네. 되게 부담스럽죠. 거부스럽고 그렇죠. 옆에 안 가고 싶죠. 근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잘 모르셔요. 그러면서. 예. 근데 반대로 그러질 않고 그 이게 우리가 운물기 교리의 처처불상 사사불공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이신가요? 남을 대할 때 다 부처님처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반갑게 대하고 그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사실로 그렇게 하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다는 거는 상대를 탁 이렇게 그 높인다는 거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중해주고 처처불상으로 예, 이렇게 이제 경외심으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나 좋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게 되고 점점점 사람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얻는 거죠. 예, 요즘 흔한 말로 인싸가 되는 거죠. 인싸. 여러분 다 아시죠, 인싸.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 점점 네.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고독한 삶.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손을 하면 사람을 얻고 그러면 세상을 얻는 건데 겸손을 잃는 순간 사람을 잃고 그러면 세상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아싸가 되는 거죠. 아싸는 아싸 아시죠? 네. 네. 아웃사이더의 네.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세상을에서 자신을 차단하는 스스로 소외를 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네. 겸손하는 것은 그냥 미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그만큼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네. 예, 내가 외롭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대산 종사님께서도 인화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앞서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교무님께서도 겸손해야만 사람을 얻는다. 예.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평소에 실제로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실생활 속에서 우리 신혜심 교도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주변에 좀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저랑 한 9살,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인데 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자기보다 어려도, 그러니까는 한 20대 본인의 이제 자제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또래들한테도 네. 하대를 안 해요. 응, 근데 그게 몸에 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는 오래된 인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진짜 이 겸손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하고 겉하고 속하고 똑같아야지만 나오는 거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분만 보더라도 보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 그냥 누구 이게 아니고 그 고우신 분 하면 누구든지 다 알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그래서 그랬을 때 아 나도 저분의 저 연배가 됐을 때 저 정도의 인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게 예,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진짜. 게 몸에 배면은 진짜 주변에 인연들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우리 홍혜진 교도님께서는요. 주변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주로 커피를 주로 강의를 하는데 커피요? 네, 예, 커피를 강의를 하는데 네. 이제 평생 학습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2년 되신 분이 계세요. 네. 연세가 한 61 정도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20주를 강의를 하면 네. 두 번씩 만나면 2년이 굉장히 긴 거죠. 6개월 동안, 5개월 그렇죠. 동안 만나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오셨어요. 일주일에 두 번을 20주차 동안. 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음식을? 집에서 가져오세요? 손수 해갖고 오셨어요. 뭐 전도 부쳐 오시고. 네. 야,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을 뵈면서 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시냐고 그랬더니 그 20대부터 당신의 연세가 66인데 네. 20대부터 60대까지 있으신데 당신이 혹시 잘 못하고 아 내가 여기를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생각할 때 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아. 저렇게 늦게 저녁에 와서 수업을 받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20주차 동안 음식을 챙겨 갖고 오셨는데 근데 당신이 항상 생활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난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당신이 그리고 공을 베푼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쩌면 그런 마음이 나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삶 속에 어려워도 받고 힘들어도 받는데 그 내가 한 공을 드러내 보니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시면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그 새해 소망 기도할 때 네. 제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같이 기도에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마음은 저희 이제 인연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공을 드리기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정성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항상 겸손하시고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데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어린 사람한테도 항상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대를 해주시고 항상 존경의 말로 하고 그런 분을 가까이서 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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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네. 교도님들. 네. 네. 근데 그걸 또 한번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우리 교도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좋으신 분들이 또 옆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까, 교무님? 예, 예. 내가 좋은 사랑이 되면 네. 또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럼 저는 전생에 어떤 좋은 일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예. 네. 교무님, 예. 사람이 서로 단합하고 인화를 하려면 겸양이 앞서야 한다. 네. 여기에 들어있는 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많이 쓰는 그 가운 중에 이제 가와만사성이 있죠. 네, 가장 많은 가운이죠. 네, 네. 거의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진리예요. 보면,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네. 화합하면, 네. 화목하면 그러면 만사가 성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집안만 그런 게 한 가정에 가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당도 보면 그 교당이 좀 잘 되려면 네. 교도님들 사이, 교무님과 교도님들 사이가 어때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화가 안 되면, 화합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참 이게 발전하기가 어렵고 잘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정만 그러고 교당만 그러냐 어느 조직이든지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 조직이라는 것은 이 서로 팀워크가 맞고 네. 서로 화합이 돼야
거기에서 성공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게 아무리 더 이 다 갖춰져 있어도 구성원들끼리 화합이 안 되고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팀워크가 안 맞으면 네. 삐끄덕거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팀워크가 안 맞는 데들은 대부분 태도가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네. 너 좀 제발 좀 잘해라. 나한테 좀 맞춰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겸손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고 네.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은 양보하고 내가 맞추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개인들이 구성원들이 서로 겸손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잘못하던 것은 내가 껴안으려고 그러고 잘한 건 당신이 다 잘한 거야. 이런 자세를 갖고 네. 뭔가 좋은 거 있어도 상대한테 더 양보해 주려고 그러고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갖게 되면 서로서로 이제 팀워크가 맞아지고 네. 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난 오케이, 넌 not okay 이렇게 가면 네. 누구나 다 싫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깨지죠. 그럼 화합이 깨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가정도 화합이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교당도 교당이 화합이 되려면 교도님들이 다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네. 예, 어디 조직이든지 겸손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화합이 되지 않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교도님들은 또 이제 한 가정의 아내이시자 어머니시죠? 네, 다들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혹시 가정에서 자녀분들에게 겸손에 대한 태도를 좀 교육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녀들에게 겸손하라고 교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맏언니부터 한번. 네, 우리 홍혜진 교도님. 이제 저희가 딸 아들이고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 보면 그 저희 남편과 저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성격이. 오, 그래. 저희 남편은 섹시 같고 저는 여장부 같고.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자녀를 키워 보면서 다 제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는 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원불교에서 다니면서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뜻대로 할 대상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부모라고 하면 부부가 일단 서로 화합이 돼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따로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배움이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이제 뭐 주의심을 갖고 어떤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교육은 하지만 네. 일단 부부가 잘 화합이 돼서 살아야 아이들도 그 속에서 잘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 그러니까 네.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됨으로써 네, 아이들이 네. 자연스럽게 네. 배울 수 있도록 하자. 네.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될 거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신혜심 교도님께서는요. 네. 네. 일단 이 겸손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겸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나가도 제가 좀 아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아이 못 됐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몇 남 몇 녀? 4녀 1남. 4입니다. 와. 네. 그럼 제일 큰 자녀분이 몇 살? 29 됐어요. 올해로. 그럼 가장 막내는? 20살이요. 와. 네. 다 키우셨네. 네네 다 키웠고.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러고 일단은 보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은 학교 다니고 뭐 하고 하면은 그런 부딪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친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히고 오는 일들이 많으면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클 때
저도 엄마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어느 순간에 애들한테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왜 교육상으로는 조금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교육시킨 거에 비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네. 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든지 상황 따라서 그 어떤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너무 너의 주장만 강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네. 해서 자기 주장을 무조건 굽히라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쪽으로? 예, 부딪히지 않고 네.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도 하면서 같이 화할 수 있는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디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네. 자녀들로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나오세요. 네, 밑에 둘은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네. 하나는 입학을 하고 간사 생활 마치고 입학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간사 훈련 지금 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와. 네, 성공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축하해. 성공의 박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뭐 제가 교육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네. 자. 부족한 엄마에 비해서 아이들이 네. 이렇게 인연이 좋아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겸손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오늘 주제에 정말 딱 맞는 행동과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안인선 교도님. 네. 네. 저는 예전에는 정말 겸손하라고 그랬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좀 낮춰도 된다고 많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조금 아이들한테 다른 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요즘은.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낮추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주장이 사실은 많이 적어지고 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즘은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꾸로 지금은 내가 네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겸손은 다 이렇게 굶신거리고 맞아요. 예, 자기 표현 안 하고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사실 합당한 겸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 겸손의 의미에서는 이게 존중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그만큼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근데 그 남을 이렇게 존중하려면 진짜 존중하려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서 남을 존중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기 어렵고 내가 귀하지 않은데 남을 귀하게 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의 겸손은 당당하게 나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의 존귀함을 갖고 있고 나도 자존감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상대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거죠. 이게 안과 밖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네. 예, 근데 자기를 너무 이렇게 너무 함부로 대하면서 남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한다는 거는 형식적인 거지 맞습니다.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도 당당하게 살고 그만큼 너도 귀하다, 존중한다. 예, 그게 이제 I'm okay, you okay가 돼야죠. 아 맞습니다. 예, 예. I'm okay, you okay. 예, 예. Everybody okay. 예. 자, 저희가 이제 이 겸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 충분히 들어봤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란 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함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진 않잖아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교무님 예. 저희가 이 겸손하고 또 예.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겸손이 있죠. 우리 마음에는 네. 우리 마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성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건강한 겸손을 잘 못하는 거죠. 건강한 겸손. 예, 예, 예. 아까 말씀한 게 나도 귀하게 예, 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나도 귀하게, 네. 처처불상으로 상대도 귀하게, 이제 그런 가운데 진정한 존중과 또 이렇게 뭐죠? 양보와 배려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많이 벗어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겸손의 자세로 돌아갈 네. 것인가. 이제 그 첫 번째는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저 내가 만나는 분들을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 보고 네. 불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고 우리는 법심을 사님으로 본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면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함부하기가 어렵죠. 네. 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처음에는 좀 이제 인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거죠. 이무념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 부처님이야, 부처님이야 이렇게 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 우리가 사은님의 진리를 알아서 정말 아 사은님이구나. 저 귀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네. 그것을 알게 느끼고 안다면 이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일기 쓰잖아요. 정말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감사일기 쓰는 순간에라도 내가 아 태도가 바뀌잖아요. 체인지가 되죠. 예, 상대를 이렇게 아래로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내 삶도 귀해지고 감사일기를 쓰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공부는 딱 이게 마지막 방법이 유무념인 것 같아요. 그죠? 유무념을 딱 잡아서 겸손은 하심하는 것, 겸손은 또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 겸손은 양보하는 것, 욕심부리지 않는 것, 이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딱 유무념 잡아가지고 겸손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네. 우리가 정말 정말 이 진실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교무님께서 오늘 또 너무나 훌륭하시고 예. 멋진 말씀을 예. 해 주셨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멘톡 충주교당의 교도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네. 이거 보세요. 벌써요라는 대답이 나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안인성 교도님.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매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뭔가를 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어느 순간 또 가만히 또 있다 보면 교만해지고 자꾸 제가 아까 목소리가 올라간다고 하듯이 이게 자꾸 상승을 해서 근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안희상 네. 교도님은요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네. 내가 막 이렇게 업이 되고 네. 이럴 때 그걸 누르는 게 겸손의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도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나아다우면서 당당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고 예, 상대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업도 해보시고 네. 예, 그런 자신을 허용하는 네.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유무념 삼아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네, 교도님 오늘 어떠셨어요? 첫 출연이셨는데. 아, 걱정한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무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같이 출연한 교도님도 그렇고 네. 우리 MC분도 그렇고 해서 그 법회 보는 것처럼 되게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도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네.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무님과 이렇게 함께 교도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의 그 삶 속에서 공부하는 거를 대조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무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 오늘 참 놀랬어요.
저는 저희 교당 교대님들만 공부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막하인 분들이 참 네. 도처에 많이 계시구나. 다른 교당도 참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저도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든든하고 네. 예, 참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멘톡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 충주교당에 오신 교도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